안녕하세요, 리안입니다. 계절이 바뀌니 집에 뭔가 변화를 주고 싶지 않으신가요? 그런데 큰 돈을 들여서 무언가를 구입하거나 바꾸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. 저는 그럴 때 쿠션 커버만 바꿔줘도 기분 전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오늘은 지퍼 없이 원단만으로 만드는 엄청 간단한 쿠션 커버링 방법인데요. 사실 너무 간단해서 어느 정도 홈패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만한 방법이에요. 그래도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굳이 패턴이 필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패턴도 만들어 놨으니까요. 혹시 패턴 필요하신 분은 제 블로그 들어가셔서 첨부 파일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간단한 쿠션 커버 만들기 시작해 볼까요? 패턴을 프린트 해줬어요. 우선 가지고 계신 쿠션 솜에 가로, 세로 길이를 재주세요. 그리고 패턴은 가로 길이 그리고 세로 길이 곱하기 3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여기를 중심으로 양쪽이 접혀져서 길게 박음질이 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. 박음질을 하신 후에 이 부분을 안으로 집어 넣어서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. 그런데 고정을 시켜주실 때 이 부분이 너무 짧으면 바깥으로 다 빠져나오니까요. 이 부분은 쿠션 세로 길이의 2분의 1 이상이 되셔야 돼요. 2분의 1보다 더 작거나 이 부분을 너무 작게 하시면 다 빠져나와요.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. 시접은 1cm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여기 이 중심을 중심으로 앞면과 뒷면을 따로 다른 원단으로 써서 양면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. 제 쿠션은 45cm예요. 가로 세로 다 45cm. 그럼 45cm. 그리고 여기는 45cm고 22.5cm. 그럼 이쪽 원단은 45 곱하기 67.5cm. 이쪽도 45 곱하기 67.5cm 이렇게 두 장 준비해 주시면 돼요. 그냥 앞뒤 상관없이 같은 원단으로 하실 분은 그냥 길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. 저처럼 앞면 뒷면을 따로 다른 원단을 매치해서 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중심선 중심으로 두 장 준비해 주시면 돼요. 그럼 패턴에 맞춰 원단을 잘라줄게요. 재단해주신 원단을 원단의 겉면과 겉면이 마주보게 잘 받쳐주신 후에요. 이 끝부분 박음질을 쭉 해주시고요. 박음질을 해서 원단의 양 끝을 이어주셨으면 이 부분과 이 부분 양 끝을 쭉 박음질 해주세요. 박음질을 다 해주셨으면 이런 자루 모양이 될 거예요. 끝부분을 접어서 박음질을 해주세요.
끝부분을 박음질 해주셨으면 뒤집어 주세요. 뒤집어 주신 쿠션 커버에 쿠션을 끼워 주시면 완성이에요. 쿠션을 넣어 주었어요. 입구 부분이 이렇게 남죠? 이 부분을 안으로 넣어 주세요. 만들기 즐겁게 보셨나요? 쿠션 솜 대신 베개 솜 사이즈로 만드시면 베개 커버도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. 그런데 베개 커버는 베고 주무셔야 되니까 모양이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입구 부분에 끈이나 리본을 달아주셔서 묶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직선 받기만 하면 되는 그런 쉬운 아이템이니까 다들 한번 도전해 보셔서 집안 분위기도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다음에 또 즐거운 핸드메이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!